집 예쁘게 앉았다. 벽돌인데 하얀색으로 칠했어요. 동네가 옛날 동네라 숲속에 있는 것 같아. 아, 올라가 보겠습니다. 약간 언덕인데 좋네. 완전히 산장 같아요. 집이 산장. 산장 같은 집이야. 산장 같은. 컬색 위치하고 벽돌집 옆집은 여기도 벽돌인데 하얗게 칠했습니다. 오, 완전히 다 새 마루. 요즘 유행하는 마루로 다 깔았어요.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이쪽으로부터 들어가 볼게요. 아, 서지처럼 해놨는데 가구도 되게 흐린색으로 딱 매칭을 잘 해놨다. 그리고 여기는 커튼. 커튼도 분위기 있게 해놨는데요. 뷰가 너무 좋다. 여기서 뷰가 너무 예뻐요. 커튼도 이렇게 예쁘게 달아놨네. 오피스처럼. 이건 리빙룸. 여기가 리빙룸인가? 리빙룸인데 이제 이분은 뭐 홈오피스. 오피스처럼 쓰고 여기가 리빙룸. 네, 여기가 홈홀 다이닝. 예. 여기가 다이닝. 여기 뒤에도 창문은 새로 안 바꾼 것 같아. 딴 건 다 바꿨는데 창문은 조금 올드한데 뷰가 앞뒤가 다 좋아요. 그치? 오늘 비 와가지고 살짝 어둡긴 한데 좋네. 여기가 다이닝 테이블. 여기가 같이 다이닝으로 써도 되고 오피스처럼 써도 되고. 그치? 어쩜 이렇게 정리를 잘하고 살죠? 너무 깨끗해. 다이닝 아웃. 삼성 건데 아주 오래되진 않고 새거 같은데 어쩜 이렇게 깨끗하게 썼죠? 이거 도마 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같은 걸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아, 뜨거운 거. 아, 좋은 퀄리티. 그렇죠. 네, 맞아요. 유리창도 깨끗이 닦았어. 진짜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지? 유리창 새거는 아니야. 근데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많네. 유리창은 새로 안 한 것 같은데 아주 깨끗하게 쓰었고, 이게 캐비넷이 이 서랍장이 참 편하더라고요. 저 이번에 다 서랍으로 했어요. 새로 캐비넷 할 때. 서랍을 했다고요? 다 서랍으로 했어요. 저는 전체를. 너무 세겠네. 편한 거예요. 이렇게 다 서랍에 두니까. 아, 예쁘네. 뭐 찾기가 너무 쉽더라고. 보세요. 이 집도 이거 좋은 거 잘 썼네. 아, 이게 부엌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다. 그쵸? 쭉 연결되게 여기도 다 공간 뭐 넣을 데가 많구나 이렇게 놓으니까 이것도 괜찮다. 그쵸? 길게 해가지고 공간이 충분히 있잖아. 공간이. 이 집은 사이즈가 사이즈가 뭐 2,694. 2,600인데 부엌이 생각보다 되게 넓게 빠졌다. 그쵸? 네, 잘 빠졌어요. 지금. 여기 룸이 너무 좋네요. 어머, 아까 저기가 다이닝 룸 아니었나? 이거는 패밀리. 아, 이게 패밀리 룸? 여기는 패밀리 룸. 되게 아늑하다. 여기가 넓네. 아, 집이 이렇게 길게 나와가지고 이런 공간이 넓구나. 두 개나 있어. 아니, 바비큐가 두 개씩. 바비큐가 두 개씩 있고. 네? 이 불도 이렇게 확실히 미국. 예. 미국 애들이 사는 집이네. 그게. 그렇죠. 백도 좋은 거네. 나무가. 그렇죠? 제일 아쉬운 건 창문을 안 바꿨다는 게 조금 아쉽다. 창문 다 바꾸려면 10,000불 이상 드는 거지. 한 15,000 들거든. 만 원 1,000불 되더라고요.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뭐야? 세탁실이 이렇게 넓은 거야 지금? 응? 세탁실은 여기 돌멩이로 돼 있네. 강아지랑 뭐 이렇게 많이 키우나 봐요. 세탁실도 굉장히 크다. 이게 그냥 통화하는 공간이고. 거기가 세탁실. 여기 벤치를 놓는 게 좋네. 신발가고. 커터. 강아지 키워도 되고 뭐 저거 해도 되고. 동물들이 있는 게 좋겠네. 아우, 세탁실에 커튼도 해놨어. 생각대가 많이 되네. 세탁기를 잘 해놔가지고 오래된 세트가 이게 오래됐는데도 이거 분위기하고 너무 맞아. 너무 웃긴다. 이거 진짜 오래된 건데. 네. 골동품 같은 세탁기와 건조기가 여기랑 너무 잘 맞아요. 좋네 아주.
아이템도 다 새로 바꾼 거고 거라지도 깔끔하네요. 그쵸? 페이지를 놔요. 어, 거라지도 페이지도 네. 거라지가 늘어져요. 이 정도면 차 지대 충분히 들어오고 나와요. 어, 여기도 냉장고 하나 깔끔하게 했네요. 워낙 깔끔하게 사는 사람이야. 워낙 깔끔하게 그렇죠? 거라지에서 들어와서 빼돌리는 리빙룸이 있고 부엌 있고 저쪽에 또 조그만 오피스처럼 쓸 수 있는 리빙룸. 이쪽에 보셨어요? 저쪽에 아직 게스트 베드룸 풀베스가 있으니까 여기가 아, 여기가 풀베스가 있구나. 한번 방에 들게 좋네. 서랍장이라 이것도 서랍장이 좋아요. 어우 좋네. 타일을 위까지 싹 하고 약간 방 이것까지 해놓고 휴지 이렇게 놓은 것도 이쁜 것 같아. 응. 그렇죠. 어 그렇네요. 어 휴지 uh-huh. 일반 싸구리 휴지를 저기다 넣으니까 있어 보여. 펜츄리 아 귀엽다. 펜츄리 봐봐. 실용적으로 해놨다 그렇죠? 이런 거 놔도 되고 뭐 저기 화장실 용품 놔도 되고 uh-huh. 괜찮네. 펜츄리라고 딱 넣었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여기다 침대 놓고 1층 방으로 써도 괜찮아요. 예전에 저희가 그랬거든. 1층에 침대 놓고 엄마 아빠 오시면 1층에서 주무시게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침대 놓고 그렇게도 되고 이런 책상도 색깔이 참 예쁘다. 그렇죠. 아, 칠판 아까 무슨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인가 봐. 칠판 일단 전망 커튼을 보세요. 밑에 딱히 안 하고 좀 이렇게 가지고는 좀 풍성해 보이잖아 분위기가. 옆집들도 잘 해놔가지고 전망이 좋네, 그쵸? 옆집들이 다 분위기 있다. 어, 분위기 있고 분위기 있어. 너무 예뻐요. 여기 아주 비싼 동네가 아닌데 되게 비싼 동네 같이 보이죠? 집들, 옆집들이 이거 52만 불이면 경쟁 엄청 붙겠는데? 일단 집이 기울게 빠져서 굉장히 넓어 보여. 구석구석 잘 해놨네. 자,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2층으로 올라가 보자. 아 이것도 이쁜 등이다. 위에는 미국 사람 좋아하는 카켓인데 미국 애들 딱 미국 애들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딱 해놨네. 이게 안방인가? 아닌 거 아니요. 맞죠? 안방 저쪽으로 어. 작은 방인데 네, 전통적인 미국 애들이 쓰는 방 분위기. 분위기 되게 예쁘잖아요. 여기. 어, 여기서 분위기가 네? 예쁘다. 너무 예쁘죠? 어, 어. 이거 여기가 예쁘다. 이게 저쪽이 안방인가? 이게 안방. 아, 뭔가 인테리어가 액자들이 집이 미국 사람들 너무 좋아할 스타일인데요? 너무 좋아하죠. 어. 되게 좋은데 왜? 아늑하면서 어, 나도 좋긴 하지만 미국 사람들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머 커튼도 여기 이중 커튼으로 예쁘겠다. 여기서 보면 뷰도 마찬가지로 좋고 이게 안방. 아우 미국 애들 좋아하는 대형 거울입니다. 오 이거 새로 맞췄구나. 그쵸?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어. 다 서랍장으로. 그쵸? 깔끔하게 다 바꿔서 구두 이거 딱 이렇게 꺼낼 수 있게 했어. 이것도 아이디어다, 그렇죠? 어, 그래서 다 이렇게 어 구두 이건 잘했다 아이디어가. 구두 꺼내기 쉽게, 어 물건 꺼내기 쉽게 잘 만들었고요. 여기는 목욕실. 어 화장실 이것도 싹 바꿨네. 그러니까 10만 불 이상 들였다는 게 맞는 말이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어. 그렇죠. 눌러가지고. 어. 이게 비싸거든. 타일 이렇게 하는 게. 요게 조금 작긴 하나요. 욕조가. 욕조가 좀 작은 게 아쉽긴 한데 전체가 타일이라 이거는 아주 잘했다. 이 정도면은 충분해요. 충분해. Save water, save energy. 아, 맞다 말이지. Save water. 맞아 맞아. 쓸데없이 커가지고 물 넘치지 말게. 주무실 거 알죠? 아 여기 변기에 어. 샤워실. 화장실 잘 고쳤네.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가 잘 돼 있으면 돈이 안 들더라고. 대충 이러면 다 고쳐야 되는데 아 커튼을 참 분위기 있게 잘했다 이 집은. 인테리어를 참 잘하는 분이네. 있고 여기 방 두 개가 있어요.
여기도 작은 방. 딱 그냥 미국인 집스럽게 해놨네요. 인테리어가. 그리고 공용 화장실. 공용 화장실도 이거는 다 고친 건 아니고 옛날 그대로인 것 같은데 굉장히 깨끗해요. 이 정도면 이것도 손 하나도 안 봐도 될 화장실. 깔끔합니다. 이 정도면. 여기에 작은 크로젯. 목욕용품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크로젯 있고요. 이게 52만불인데 방이 4개, 위에 3개 있고 아래층에 게스트룸 하나 있고, 그러니까 방 4개에 화장실이 3개. 이쁘네요 집이. 1층 패밀리룸이나 오피스룸이 굉장히 커 보여서 답답한 게 없네. 위치도 좋아요. 좋아. 아무튼 오늘 집을 잘 봤습니다. 아늑하면서도 집이 넓어 보여서 좋아요. 비가 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찍으면 좋은데 소개를 못 하겠네. 근데 어쨌든 뒤에 집이 있긴 한데 답답하지 않고 마당도 있고 일단 썬룸이 잘 만들어진 것 같아. 미국 주인이 참 깔끔하고 예쁘게 써서 이사 오면 돈 들어갈 일은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